짓을 저지른단 말이오. 남건이 당신은 역사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오. 역사는 원래 피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니놈이야말로 주상을 시해한 역적의 이름으로 역사에 남겨질 것이다. 잡아라. 들었던 소문이 생각나는구나. 후군이라는 조선 제일의 살수놈 하나가 세자의 목을 노리고 있다고. 헌데 어찌 그놈 세자의 후위가 되었을까? 네 놈이 알 바 아니다. 그때 네가 주상을 죽였더라면 내가 이렇게 귀찮지 않았을 텐데. 너는 전하께 손끝 하나 대지 못할 것이다. 검을 내리거라. 시끄럽구나, 산부야. 전하! 내 놈들이 어찌나 시끄럽던지 내가 일어나지 않고는 대견할 수가 없구나. 깨시지 않는 편이 더 편하셨을 텐데 최후의 발악이라도 하려는 것이오. 허나 이미 늦었소. 북방의 군사 1만이 도성으로 내려오는 중이오. 네 놈이 눈을 뜬 채로 아직 꿈을 꾸고 있구나. 내가 자리에 눕기 전 북방으로 밀명을 보냈다. 밀명의 내용은 조정에서 어떠한 명령이 오더라도 나의 직인이 아닌 이상 절대 군세로 움직이지 말라는 것이다. 네 놈이 높은 곳만 바라보다가 네 발밑이 무너지는 것을 보지 못했구나. 지금 주상은 가장 중요한 걸 잊고 있어. 이곳엔 지금 주상의 목을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너 지금 무엇하는 것이냐? 무도한 역적의 칼날 앞에 전하를 앞세울 수 없습니다. 비켜라. 너의 상대가 아니다.
거라서 다칠라. 혹은 얼굴에 있는 흉터 왜 생긴 것 같으냐. 니놈이 감히 내 목숨을 노리라니 진짜 니놈이 죽을 죄를 알려줘. 어떠냐? 네 목숨 나에게 맡기지 않겠느냐? 혹 사형은 과인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으시오? 너는 전하께 손끝 하나 대지 못할 것이다. 그 뭐 조선 제1권이라든가 뭐 그런. 왜 갑자기 아무 말도 없는 것이냐? 자!